어, 좋아, 택해. 어, 크리프 머릿속에 도착했어. 근데 너무 어두워. 어, 횃불이라도 들어봐. 오, 웃기다. 오, 횃불, 오짜. 오, 헐, 이게 뭐야? 올겨울은 이거 한 병으로 감기 뚝. 건강 팍팍 기적의 주스 ABC 안사유 30만원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흠 아,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은 부자 마을이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는 거지마을이에요 거지마을 아니거든 그럼 뭔데? 발전하는 작은 시골 마을? 오, 발전 중인 작은 사골국을 살려주세요 아니 시골 마을이라니까 일단 누가 보면 내가 마을을 괴롭히는 것 같아야 오자마자 마을 최고 어? 최고 스타 곰돌이를 지금 빚쟁이로 만드셨는데요 걱정 마시라 이건 공짜니까 더 수상하지 아 그러게 마을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니 자 무료로 받아가시게 오 진짜요? 헐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뚜껑을 열고 주의사항이 있다. 뚜껑을 열고 하수구에 흘려버려볼까? 아니 포! 아저씨가 어. 포 건강하라고 주신 건데 버리면 어떡해. 먹는데 주의해야 된다잖아. 분명 사고가 날 거라고. 에, 그런 게 아니다. 에, 이 주스는 크리퍼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거든. 크리퍼가 좋아하는 냄새가 도대체 어떤 냄새지? 글쎄 화약 냄새인가? 그래서 그 주스를 마셔보면 꼭 양치질을 해야 한다잉. 알겠쨍? 네. 택히 이거 마실 거야? 나는 뭐 먹고 꼭 양치질 하니까 상관없으려나? 어, 오 택히 둘이 마시다 하나가 깨꼬다 해도 뭐를 마시야? 아니면 둘이 마시다 둘 다 깨꼬다 하는 맛이야? 아니 두 번째 건 둘 다 깨꼬다 하는데 그거 맛이 아니고 독 아니야? 그래서 어떤 맛이냐고? 딱히 미묘한 맛인데 일단 난 양치질하러 갈게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래 넌 안 마시니? 저는 택키가 한 시간 후에도 살아있으면 마실게요 하? 택키 포 애기 눈사람 애기 눈사람 오 마지막 하나는 오 택키는 책상에 둬야지 애기 눈사람 애기 눈사람 오잇 헤헤헤 애기 눈사람 이번에는 엄마 눈사람 으으으으 뭐야 감기 기운 있나? 안되겠다 기적의 주스 ABC를 마셔야겠어 헤헤 뚜껑을 열고 이거 맛없는 거 아니겠지? 자 다키 녀석 맛을 꾹 참고 속였겠다 아주 개똥 같은 맛이야 못 먹겠어 입에 향이 나면서 너무 끔찍한데 양치질하러 가야겠다 타키 녀석 그래서 바로 양치질하러 간 건가? 오랜만에 레인보우 프렌즈 집에 가서 양치도구랑 오 만화책이랑 가져와야지 헤헤헤 어? 눈사람이네? 포우가 만들어놨나? 아 잠깐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아우 이상한 냄새 아 빨리 해지기 전에 일단 집에 들어가야겠다 으 추워 타키 타키 아 이상하다 아, 어디서 귀신이 된 포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 맞아, 타키. 어? 타키 가까이에 어? 있어. 포 어디에 있다는 거야? 잠깐, 설마 이 차가운 게 포? 맞아, 난 지금 땡땡 얼어버렸어. 아, 자. 어때, 포? 이제 됐지? 타키 살려줘 어? 너무 추워 아 거긴가 보네 포 그렇게 추운 데서 자니까 그렇지 자 으자 어? 뭐라? 얼음방에도 포가 없네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이 눈사람은 어떻게 안 녹고 있는 거지? 타키 어? 난 지붕에 있어 아, 뭐라고? 아니 지붕에서 뭐해 포 자 오 뭐야 뭐야? 마을이 왜 크리퍼 천지야? 어, 어? 뭐야? 택히 봤어? 아니 포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기적의 주스를 바닥에 버렸는데 버렸는데? 마을에 크리퍼가 20마리나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네? 역시 기적의 주스 대단하구먼 아니 감탄할 때냐고 그것보다 잠깐 포는 왜 옥상에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어. 만화책이랑 양치질 세트를 들고 타키네 지하로 가려고 나왔는데
타키 4 코믹 어드벤처 4권 다음 주에 나오니까 미리 3권 다시 봐둬야지. 헤헤헤. 뭐야? 크리퍼 천지잖아. 어떡하지? 그래. 헤헤. 이 엔더 진주를 이용해서 타키네 집 앞까지 날아간 다음에 쏙 들어가는 거야. 간다. 포! 더! 박격포! 뭐야? 나 왜 지붕에 떨어졌어? 어? 아! 박격포탄이 바람 때문에 빗나갔구나! 어떡하지? 아래로 내려가긴 무서운데? 안 되겠다. 이 횃불로 몸을 녹이고 있어야겠어. 그 후로 계속 이 옥상에 있었어. 그냥 불로 깨고 들어오지 그랬어. 새벽에 엄청 추웠는데. 맞아. 어렵게 꼬닥 냉동 곰곡이 되는 줄. 그런데 왜 지붕 깨고 안 들어왔어? 그럼 타키가 깨잖아. 에? 그럼 또 크리퍼 소동이 난 걸 들키고 내가 음료수 버린 것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야. 결국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알게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흩어져서 사라질 줄 알았지. 저 녀석들 왜 안 가는 거야? 일단 올라가서 좀 관찰 좀 해볼까? 자. 후. 호. 좋았어. 몸이 좀 농나했더니. 호. 점프 점프. 오케이. 후. 기다. 후. 어두워. 이 꺼진 횃불은 뭐야? 아 이거 횃불 내가 아까 추워가지고 이렇게 몸 데핀다고 설치해놨는데 얼어버려가지고 불이 꺼졌어. 너무 추웠어 타키. 자 보자. 크리퍼들이 색이 왜 저러지? 어? 오 그러게 하얀색이네. 그리고 전혀 안 움직이는데? 어? 진짜로? 한 마리도 안 움직이잖아. 설마? 설마? 설마 그 설마 뭔데? 설마 이건 볼카 타선생이 정교한 크리퍼 눈조각 몰래카메라? 아이 그런 재주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다. 그럼 뭔데? 아니 크리퍼들이 모두 이 추위에 얼어버린 것 같아. 헐? 날씨가 최근에 엄청 추웠잖아. 나약한 녀석들 난 살아남았거늘. 포는 털투성이 곰돌이니까 그렇지. 특히 이럴 때가 아니야. 따라와. 어? 아이, 포 어디가? 헤헤헤. 헤, 응? 하나 보관해놔야지. 아니 포! 우리 집 아래에 보관하는 거냐고. 나중에 타키 몰카에 써먹을 거임. 아무튼 나쁜 생각만 나다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어? 그럼 뭐 할 텐데? 해가 뜨면. 해가 뜨면? 이 크리퍼가 다시 녹을지도 몰라. 헐, 녹으면 다 끝장이야. 마을이 통째로 날아갈 거라고. 얼른 잡으러 가자. 이 얼어있는 지금이 찬스야. 이 녀석들. 잠깐 포! 어? 어? 왜 시간 없어 타키? 세게 때렸다가 겉에 얼은 게 깨지면서 다시 움직일지도 몰라. 헐? 한 마리라도 터지면 다 녹아서 연쇄 폭발이야. 그럼 어떡하지? 저번처럼 수술해가지고 심지만 제거할까? 겉에 피부가 얼어있는 크리퍼라서 수술하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어떡함? 헐 타키 저기 봐. 배가 뜨려고 해. 큰일이네. 나 먼저 도망갈게. 그럼 이만. 잠깐만. 왜? 바로 그 엔더 진주. 어? 포의 엔더 진주 침투 능력으로 크리퍼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오, 들어가서? 들어가서 심지를 끊던가. 아이 뭔가 알아서 해봐. 무책임한 녀석. 일단 보내고 보는 거냐고. 아니 얼른 해 뜰 것 같아 포. 오 기다. 어느 녀석부터 하지? 아 이 녀석이 좋겠다. 이 녀석 안으로 들어올게. 자, 자 간다. 포 더 부시웅 궤도의 전설. 부시웅 오. 오, 좋아 타키. 크리퍼 머릿속에 도착했어. 근데 너무 어두워. 횃불이라도 들어봐. 오키다. 오 횃불 오짜. 헐 이게 뭐야. TNT가 잔뜩 있어. 그 TNT 싹 다 제거해. 그럼 크리퍼가 안 터질 거야. 오키다. 어두워. 자 이쪽으로 들고. 좋아 헤헤. 내가 좋아하는 TNT. 잠깐만 뭐야. 오? 저 조그만 거 뭐지? 설마 저 조그만 게 뇌인가? 아, 뇌가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아무 행동도 못하는구만. 헤헤헤. 아, 잠깐만 타키! 타키는 뭐 할 거야? 그동안 난 이 크리퍼들을 한쪽에 모아둘게. 웃기다. 자. 오오. 아, 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포 미안. 아야 좀. 아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 아 크리퍼가 그래, 좀 무거워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나 컨트롤 잘하고 있어. 좋았어. 헤헤. 여기 있는 TNT 싹 다 제거했으니까. 오, 저 뇌는 냅두고. 자 나가자. 저 크리퍼 눈동자로 나가야지. 포! 더! 부숑 탈출! 부숑!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오? 포! 여기야 여기! 아! 오키다! 자 헤헤헤. 포 어때?
오, TNT 20개 나오더찌롱. 오, 자, 다음 크리퍼도 이쪽, 이쪽. 오키다. 자, 간다. 포, 더, 푸슝 궤도의 전설. 푸슝. 오, 좋았어. 이 TNT 잔뜩 모아가지고 다시 TNT 몰카 해야지. 뭐라고, 포? 어, 뭐야, 들렸어, 이게? 어? 다키 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다키 포! 푸슝! 아따가! 너무 자주 푸슝하니까 너무 아픈데? 멍드는 거 아니야, 이거 몸에?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야! 뭐야, 얘는 왜 이 조그만 뇌에 TNT가 달렸어? 헤헤. 자, 후딱 깨고 나가보자고! 후잇 후잇! 싹 다 깨고! 자, 포! 더! 푸슝 탈출! 푸슝! 뭐야? 여기 어디야? 오! 어? 포! 났어? 오? 오오. 오. 자, 이거 다 뭐야 이게?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마을 밖 울타리 있다 다 이렇게 모아놨지. 오, 크리퍼 농장 같아. 포, 이제 해가 뜨길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기로 이제 다이빙하는 거야. 오, 어디로? 크리퍼 농장으로. 누가? 포가. 내가요? 왜요? 포가 주스 함부로 버려서 생긴 일이잖아. 당연히 포가 마무리해야겠지? 크, 웃기다. 자, 그러면은 오, 해가 뜨는데? 오, 진짜 오, 녹나? 오, 녹는 것 같아. 뭔가 색깔이 변하고 있어. 와, 진짜. 오, 오, 눈부셔. 포. 준비됐어? 근데 타키, 내가 TNT 제거 안 한 녀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성실하지 않은 포의 실수니까 벌을 받겠지. 아니, 곰돌이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아이, 얼른 뛰기나 하셔. 자, 간다. 오, 이 녀석 무서워. 뭐야, 잠깐만. 별로 안 따가워, 특히. 성실하게 제거했나 보네. 이 녀석들아, 다 덤벼라. 나는 강철 피부 곰돌이 포다. 오, 어딨어. 다 덤벼. 다 덤벼. 뭐야? 없어, 타키. 포. 크리퍼 녀석도 이렇게 금방 없어질 거면서 뭐하러 우리 마을에 온 거야? 다시는 우리 마을에 모이지 말라고. 포야말로 아무데나 주스나 병을 버리고 다니지 말라고. 웃기다.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엄청 벌 받은 거야. 맞아. 근데 난 좀 잘게. 어제 새벽 내내 지붕 위에서 덜덜 떨면서 한숨도 못 잤더니 너무 졸려. 아이, 그래, 좀 쉬어. 따뜻한 용암방에서 몸 좀 녹이면서 자라고. 헤헤헤. 웃기다. 상상만 해도 좋구만. 따뜻하겠다 진짜로. 따뜻하고 따뜻한 용암 찜질방. 오, 뜨끈한 용암 찜질방에 완전 몸이 사르르 녹는구. 뭐야? 아, 맞다, 너도 녹았구나.